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상 일을 하고 있는 이병우라고 합니다. 아,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이번 연도가 마지막 유예 기간이어서 정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야근하고 와서도 최소 1시간은 하려고 했고, 주말에도 뭐 힘든데 그냥 계속 일을 공부도 하려고 했고,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아, 그 결과 뭐 합격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에 그 자동차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동차 판금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동차 손해사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금 일을 하면서 1차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 하면서 자동차 손해사정,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신체나 재물도 이 손해사정이라는 일 자체가 앞으로 있어서도 정말 메리트 있고 비전이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갖고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차를 준비할 때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인스티비 말고 다른 학원 거를 한번 수강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가격도 좀더 저렴해서 무슨 차이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더 저렴한 곳에서 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강의를 듣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인스티비를 들었었는데, 확실히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커리큘럼이나 내용 자료들, 이런 게 진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걸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인스티비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1차 인스티비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무난하게 합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시험에서 박지열 교수님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자동차 관련된 뭐 일을 하고 뭐 자동차에 남자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촉매 장치나 엔진에 있는 전기 장치 기구들, 그런 기구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알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 자료들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지열 교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이 직접 아는 지식이니까 이거를 풀어주시는데, 그게 너무 속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전기장치나 뭐 이런 엔진 쪽 구조들도 교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설명해주신 내용 덕분에 더 빠르게 이해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좀 폭넓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 시험을 예로 들었을 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교수님이 찝어주신 그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이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 덕분에 이런저런 내용을 잘 혼합해서 잘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보험이란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신, 그 김원희 교수님께서도 워낙 또 프로시다 보니까 자신이 아는 내용을 사례랑 엮어서 풀어주시는 그걸 좀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법이란, 법, 보험, 이 깊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더 알기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찝어주시는 내용들 자체도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좀 쪽집게처럼 잘좀 찝어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 노력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잘 합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이 제일, 해주셨던 강의가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정비 구조에서 몇 점을 맞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뽑아 주시는 그 기출 문제 자체도 너무 타율도 좋고 손쉽게 나오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랑 그림, 그다음에 그 좁아 찝어 주시는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시험 풀고 있을 때, 이거 나왔던 문제인데, 설명해 주셨던 문제인데 하면서 엮어가지고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박정희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처음에 인스티비 말고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두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는 이건 뭐안 나오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공부할 필요 없고 뭐 이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그때 한 50점인가로 떨어졌었어요. 너무 아쉽게. 근데 그 이후에 인스티비 다시 들으면서 3개월 전부터 커리큘럼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내용, 그 교재 자료나 이런 게 너무 잘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내용이 깊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양도 많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저는 기간을 잡았고요. 2년 동안 유예니까 처음에 1년은 포기를 했고 나머지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붙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평일에 아무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퇴근하고 최소 1시간은 하자라는 마음 무조건 가졌고요. 주말에는 최소 4시간. 그리고 중간에 제가 느꼈던 건데 체력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하루, 주말에 하루 정도는 무조건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면서 공부 시간은 무조건 지켰어요. 무조건 지켰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이 시험 자체가 뭐 특정 어느 일부분에서 나온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한 다음에 뽑아주시는 문제나 기출 문제, 뭐 최근 2년에 나온 거는 제외를 하고 그거를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쓰고 하면서 알지 모르게 좀 쌓였던 지식들을 다 섞어가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점수로 좀 합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저만의 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일단은 한번 다시 다 풀어요. 깊은 기출문제를 한 번씩 다 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풉니다. 풀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한번 3번에서 4번 정도 다시 한번 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은 알게 돼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이 잡혔을 때 그 문제, 과목별 강의를 다시 한번 듣다 보면 좀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살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도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기출을 다 한번 풀고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오는 내용 자체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디서 나오는지도 솔직히 어느 정도 좀 내용만 이해하면 풀기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식에서는. 2차 시험에서 일단 정비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시험, 관현도 시험을 봤을 때도 나오는 그 범위 자체가 예측하기도 조금 힘들고 내용 자체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어느 한 파트에서 나올 거라고 맹신하고 그것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관현도 최근 2년에 나온 문제를 제외하고 그 예전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나온다고 매달리는 거는 정말 그거는 조금 좀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 뽑아주시는 출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여러 번 계속 보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 번 보고 기본기는 일단은 다지고 뭐 정비 구조는 뭐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 정도는 이해한 상태에서 관현도 문제, 뽑아주시는 문제를 여러 다양한 유형을 계속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이해시킨 다음에 그거를 섞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일단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든 직장인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을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한 것 자체가 일단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에는 뭐 감기가 한번 걸렸었는데 그때도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 공부를 안 하면은 뭐 자책감 때문에 막 괜히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처절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고 1차를 다시 봐야 되고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악물고 했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같은 경우 일단 기본 교재 내용 자체가 너무 커리큘럼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시험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뽑아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다독을 많이 했어요. 다독을 많이 했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기본서에 적혀있는 기본 내용들 이거를 섞어가지고 써서 좀 모르는 문제더라도 그때 많이 봤던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해사정사 시험 자체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요행 같은 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시험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그걸 잘 풀어 쓰느냐가 가장 해답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 내용 같은 거. 뭐 대물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김용필 보험자 뭐 대물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기본 내용 같은 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정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특징들 뭐 어떤 중요한 뭐 촉매 장치 등이나 전기 장치들 특징들 같은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풀어보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섞이면 결국에는 풀어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아무래도 뭐 특정한 답을 요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유형들을 조금 읽고 접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한 상태에서 이거를 섞어서 쓰면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조금 체력적인 것 같고요 이 시험이 뭐 단순한 뭐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이라고는 뭐 하지만 좀 자세한 또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뭐 단 몇 달 만에 끝날 시험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 시험이고 그래서 체력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헬스도 다니고 러닝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체력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1차 준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답노트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노트 쓰면서 1차 때는 내가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보고 2차 때는 내가 손이 아프더라도 펜으로 직접 써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유형들 문제를 그냥 다시 한번 좀 힘들더라도 계속 써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잘 섞일 수 있도록 기본기랑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침에 밥 든든히 먹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배고프면 집중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이 시험이 뭐 문제를 쓸 때 특정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술식으로 써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더라도 일단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모르더라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아는 내용 기본기랑 최대한 섞어서 최대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무조건 꽉꽉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합격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 급하시고 간절하실수록 체력 관리 정말 잘 해주시고 기본기 탄탄히 해주시면서 인스티비에서 뽑아주는 자료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거 정말 다독해 주시면은 이거는 뭐 바로 떨어질지언정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결국은 붙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정말 떨어지시더라도 기운 잃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서 결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손해사정사 시험은 이렇게 좀 말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그냥 제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뭐 정비 판금 일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좀 밝은 미래 이런 걸 보장해 주는 뭐 직업 시험은 손해사정사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간절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저처럼 좀 간절하게 매달리시면 결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